이제 조금 좀 짜증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일본국 우선봉장 사야가가 삼가 조선국 절도사에 글을 올립니다. 본의 아니게 가토기 요마사의 우우선봉장이 되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바다 건너 조선으로 왔습니다. 이니의 나라를 도저히 공격할 수 없어 저는 전의를 고말았습니다. 다만 저의 소원은 이 나라 예의 문물의 아름다움과 의관풍속의 성함을 우러러 보며 예의의 나라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자, 다음 글이 쓰인 이후의 사실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26번 선택지 볼게요.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조선 세종 시대에 있었지만 태종의 명령을 받아서 일어난 일이고요. 국경 지역이 사군 육진이 개척됐다. 이거는 세종이 명령한 거고. 사저 왕래를 위해 북평관이 개설됐다. 북평관. 이거는 중국과의 사절 왕래인 것 같고, 일본의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유약조가 체결됐다. 기유약조가 체결되지 않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설치했다. 비변사가 임진왜란 시대 때 설치됐는데, 정답은 26번은 정답은 4번. 기유약조 체결되기는 해요. 왜냐면, 다음 글이 쓰여.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실. 비변사는 임진왜랑 아마 임진왜란 이전에 설치된 것 같아요. 비변사는. 그리고 비변사가 공식 폐지된 것은 흥선 대영후 때예요.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시작된 비변사가 뭐 그냥 엔간한 정치행적 그런 걸다 남겨. 폐단이 있었던 거죠. 에도 막부는 명청과 국교 수립은 안 했어요. 딱히 신경 쓸 틈이 있었을까요? 에도 막부는 일단 명나라하고 국교를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은 다시 이제 도요토미 죽은 다음에 내전으로 들어가거든요. 내전 시대로 들어가고 그 내전 시대가 되는 동안 명나라가 힘이 급격히 기울어져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선 태조라 부르는 누르하치가 이제 금을 건국을 하죠. 27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이 없죠. 도성 안에 도량이 막혀 물길이 넘쳐 많은 어염집이 물에 잠겨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므로 준천사를 설치하여 돌을 키워다 높이 쌓고 도랑을 쳐서 잘 흘러가게 했다. 이로 인해 마을 집들이 잠기지 않아 모두 편히 지냈다.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하정을 통하게 했다. 19세기 나가사키의 청상인수 급증했대요. 그때 아마 그 아편전쟁 이후 그 항구가 개항을 해서 그럴 거예요. 27번 정답은 4번.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주려고 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했다. 영조시대 때 신문고가 부활했다는 거죠. 자, 28번 가도록 하겠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자, 문화유산 카드. 국보 제67호로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대요. 자, 전라남도 구례군 하면 화엄사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옳은 거. 그리고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이 선택지 사진에요. 그 다섯 개 모두 어디에 있는 무슨 어떠한 것인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그냥 볼 것도 없이 3번 화엄사예요. 자, 전라남도 구례군의 그 국보라고 할 만한 거는 화엄사에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내가 장담해요. 전라남도 구례군이 내 외갓집이에요. 2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적절한 거를 고르래요. 자, 29번. 서양 오랑캐가 강화도에 쳐들어왔는데 적의 행세가 더욱 커졌다. 20살 이경화가 중군 이용희와 천총 양원수를 선발하여 통진에 등을 치고 주둔하게 하였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병인 양요이고요. 정족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 양원수이고요.
여기서 중군 이용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이용희라는 인물이 고산자 김정호하고 어린 시절 친구였어요. 그래서 김정호가 이 대동여 지도를 건네줘서, 아니, 그니까 지도 찍은 거를 건네줘서, 이제 보고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희는 이제 이거를 좀 김정호가 이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이거 지도 그린 거 이거 사용하고 내통한 거 아니야. 뭐냐, 가톨릭 신자들하고 똑같다 싶어서 잡아들여서 죽여버렸잖아. 아, 물론 매 맞고 죽은 거지만. 자, 29번의 그 탐구활동. 3번, 외규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조사하면 돼요. 외규장각은 병인 양육 때 약탈을 당하죠. 그래서 29번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30번,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그림을 고르세요. 미술관 특별전, 조선 전기의 회화를 만난다. 30번, 30번 정답은 1번. 이해해요. 4번 미인도구요. 아마 단오대 그림인가? 4번. 그리고 2번 뭐 2번은 뭐 산에 대해서 뭐 그린 뭐 그런 거 있어요. 중학교 국어책이 나온 뭐 그런 거 있는데, 일단은 제가 대충 기억이 나는 그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어요. 자, 30번까지 풀었고요. 저는 잠깐 동영상 끊고 좀제 체력을 보충할 과제를